이렇게 빼줘야 장이 나중에 되게 고소하고. 너도 진실의 방으로. 자, 잘 익었나 볼까요? 네. 퍼먹고 싶다. 아, 예술이네요, 그렇죠? 아, 껍질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에까지 껍질로 벗겼는데도 속이 꽉 차 있네요. 네, 이렇게 드시게끔 드립니다. 사장님, 오늘은 개인가 봐요? 아, 여기는 뭐 노량진하고 다르게 개도 하시고 회도 하시고. 자, 저희가 이번에 확장하면서 네. 개를 좀 좋은 걸로 선별해서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끄시게. 아, 핑크레. 뭘 보시는 거예요? 얘는 솔직히 100% 살을 알 수는 없어요. 아. 근데 그나마 좀 구분할 만한 게 핑크레 여기 살. 아, 마디살. 마디살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면 그나마 볼록한, 확률이 높은 마디살이 거죠. 볼록한 거. 확률이 높은 거죠. 살이 괜찮을 확률. 예, 네, 괜찮아 보이네요. 아, 되게 괜찮아 보여요? 네. 네. 무게를 한번. 네, 저울은. 사람들이 아직도 0.5를 이렇게 올려놓고 맞추는데도. 몰라요. 계속 그 바구니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3.3 나오네요. 이거 뭐 완전 0점 잡은 거라 그대로 3.3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1kg 해놨다, 0 해놨다가 이렇게. 네. 그러면 0점 안 잡아놔도 이런 완전 0점 잡으니까. 막 많이 튀지는 않으니까. 똑같네요. 3.3. 네. 얘는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시세로 제가 짜드리는 거 서비스하고 하면 네, 28만원 정도 나옵니다. 28만원 네. 정도. 요 정도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세 분 정도 드신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요즘 키를 85,000원이고. 그럼 이게 개는 다른 집하고 뭐 차별점이 뭐가 있어요? 아,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집으로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네. 아, 찜을 무료로 해 드리고 네. 손질을 원하시면 손질을 해 드려요. 아, 무료로? 네. 저희가 좀 번거롭고 키로에 3,000원이고 말고 원래는 받고.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손질 값도 한 만원, 15,000원 받더라고요. 나와요. 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네. 솔직히 회 같은 경우에야 뭐 어느 정도 보면 이게 살이 좋다 안 좋다 네.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만 얘네는 쪄서 잘라보기 전까지는 살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솔직히 100%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쪄서 손질함과 동시에 살이 없으면 뭐 정말 살이 많이 없다 환불을 해드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해드리든지. 아, 그렇군요. 아니면 뭐 조금 빠진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고 서비스를 더 챙겨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 살을 확인하고 사갈 수 있다 네. 이거죠? 다른 집 예, 네, 맞아. 손질까지 해주고 확인까지 할 수 있으니 다른 그래야 데보다 훨씬 더 믿고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아가미 좀 따서 이런 식으로. 아, 물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야 이렇게 빼줘야 장이 나중에 되게 고소하고 정도 좋아요. 물만 한 300g 빠지는 것 같은데요? 돈이 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맛있기 아니라.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돈이 새고 있어. 이렇게 해서 네. 너도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30분 정도 찌면 골고루 잘 익고요. 보통 뭐 25분도 찌기는 하는데 이 앞 상태에 따라서 30분 정도 찌고요. 손질하는 시간은 보통 한 10분 정도 잡아요. 서비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서비스는 지금 얘는 일단 30분 정도 찌고 맞춰서 찌기 위해서 아직은 안 넣었어요. 가리비. 아, 가리비. 네. 뭐 키로당 한 마리인가요? 3kg짜리니까 3개? 네, 이게 네. 저렴해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무슨 조개예요?
요거는 백합은 아니고 백생합이라고 수입산인데 수입산. 탕할 때, 쪄먹을 때 뭐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요거는 석화. 네. 석화. 지금 이제 날 추워지면 이 철이죠. 이렇게 넣어주시나요, 서비스로? 새우도 좀 드릴까? 어, 여기 산새우가 있네요. 뭐 말씀만 잘 하시면은 드리죠. 아, 철이 맞으면 산새우도. 네. 와. 요렇게 서비스, 아이고. 어, 하나 도망갔어요. 이거... 아, 세 마리 정도. 키로에 한 마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산새우 없을 때는 죽은 새우 주나요? 아, 보통 냉동 드리는데 지금은 뭐 솔직히 맛있게 드시라고. 다른 거 챙겨드립니다. 산새우 있을 때는? 네, 있으면. 있으면 뭐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한 번이라 더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6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넣으면? 네. 오, 뜨겁습니다. 깊나요? 네. 아, 통째로 네. 얼른. 얼른 넣어야죠. 새우가 튀어나와야 도망가지 못하게. 아유. 자, 잘 익었나 볼까요? 아, 뜸까지 잘 들었네요. 네, 식지 말라고 냅두고. 이렇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어, 살이 괜찮은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제가 가위는 또 왼손잡이라. 아, 가위는 또 왼손잡이에요? 아. 꼬리죠, 꼬리. 아, 저는 꼬리살 좋아합니다. 네. 꼬리 쪽이, 꼬리라고도 와, 하고. 장이 100장이네요, 이거. 큰일 났네. 어, 개봉 막. 아, 또. 뜨거워요, 뜨거워. 이야, 장이 끝내주네. 좋죠. 쓰지 말라고. 그냥 막 커먹고 싶다. 이야, 예술이네요, 그쵸? 무슨, 진짜 버터처럼. 아, 뜨거워. 네. 여기는, 그, 거시기살. 그래서 보통 얘는 여기다가 같이 넣어줘요. 잘게. 아, 집어 같이 여기다가? 드시라고. 어, 어 뜨거. 이게 집에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 이게 가위로 생각보다 안 잘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생각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저도 하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힘들고. 살이 어떤가요? 와, 꽉 찼네요. 와, 좋다. 그러면 저 살이 살결이 진짜 죽이네요. 아, 버터 냄새나. 와. 아, 껍질을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안에까지 껍질로 벗겼는데도 속이 꽉 차 있네요. 얘는 보통 이렇게 해서 집게가 자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살이 진짜. 네, 요렇게 드시게끔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려면 네. 요렇게 자르는 게 아무래도 드시기는 네. 나아요. 네. 이렇게 벌려서. 즙이 다 빠지죠, 이러면. 그렇죠. 이렇게 자르니까 확실히 수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간혹 가다 이게 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질은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여기 이 살을 이제 킹크랩에 찍어 드시면 장에다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아, 국물 새지 말라고. 네.
어, 아까 새우 도망 같은 놈이 하나 늘어났네요. 친구를 데려왔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수사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좀 킹크랩을 쪄서 손질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수유를 하긴 하고 손질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